디모데전서입니다. 1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은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장 15절입니다. 2번 문제. 바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믿음과 착한 무엇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무엇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입니다. 1장 19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입니다. 3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하였는가?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하였는가? 디모데죠. 디모데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죠. 4번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진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5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한 곳은 에베소입니다. 1장 3절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6번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참 아들. 아까 봤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7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로 13절 3장입니다. 3장. 윗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불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불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3절까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독과 집사의 자리. 8번 문제. 바로안의 알맞은 말을 어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무엇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무엇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갑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입니다. 신화를 버리고 그다음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냐. 육체의 연단입니다. 신화를 버리고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9번 문제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애써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10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11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이 있는 편지는 어느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바울입니다. 2번.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는 곳은 디모데후서 3 15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5절이죠. 3번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도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사도와 교사. 4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5번,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언급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6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
될지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2장 14절.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 바울을 떠나 갈라디아로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브레스게입니다. 디모데후서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브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브레스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데마입니다. 방금 읽었죠? 데마.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주께서 내 무엇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22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입니다. 다음 중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약 성서의 책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너를 무엇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죠.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글에 대입니다. 디도서의 인사말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하죠. 3번 문제, 디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1장 1절, 바울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무엇과 무슨 이야기와 분쟁과 무엇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변론, 족보, 율법. 5번 문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디도서입니다. 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6번, 내가 아데마나 부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디도서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죠. 디도서 3장에 언급된 율법 교사는 누구입니까? 장 10절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입니다. 세나와 아볼로. 여기까지가 디도스죠. 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윗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우리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로 시작하는 서신서는 빌레몬서죠. 그다음에 3번이죠.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오네시모이죠.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1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갇혀 있다고 기록합니까? 빌레몬서 1장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라고 돼요. 빌레몬서가 1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나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 까지가 원서입니다. 휘버리스입니다. 모든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휘버리스 1장 2절로 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죠. 2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가 무엇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6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3번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조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번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뭐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오세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5세입니다. 5번 집에서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에서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3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는 히브리서의 장은 어디입니까?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몇 장에 나옵니까?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 5장입니다. 8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7절입니다. 5장 7절. 바로안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무엇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7장 22절.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입니다.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언급하는 것은 히브리서 어느 부분입니까? 8장입니다. 8장 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전체 다네요. 8장 전체 다를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일 뿐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 12번 문제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무엇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시장이죠. 시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파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1장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이죠. 14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정의한 장은 어디입니까? 11장 1절로 40절이네요. 1장 1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혹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을 정의한 장이죠. 11장. 과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무엇이심이라. 둘이죠. 12장 29절.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솜이라는 불이심이라. 16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증인들 가운데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1장 11절이죠.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나오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입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후보수입니다. 1번 수신이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서신서는 어느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26절이죠. 14절부터 26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까지. 3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서신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6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7번 문제. 야고보서 5장의 기도의 교훈 중 나오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8번 문제. 야고보서에서 혀를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친 곳은 몇 장입니까? 3장 6절입니다. 6절로 갑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장이죠? 후보 문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야고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3장 12절. 10번 문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신약성서의 책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1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야고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2번 문제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방금 읽었죠? 8장입니다. 8장.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입니다.